자, 11장의 탄수화물 섭취와 약물 복용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앞장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일으키는 각종 신체의 보복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다. 성장기 시절에 탄수화물 섭취를 해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발생하여도 정도 범위에서 세포의 수료 지성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성장 동력에 수술하여 몸속의 환경을 약화시키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탄수화물 연료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는 시기이고, 그 단점을 별로 느낄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장이 다 끝난 시점부터는 탄수화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누적되면서, 어느 일정 한계치를 넘어서 새로운 재생보다는 소멸이 없어진 시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온전체의 미토콘드리아 경제화가 우세하게 나타나, 각종 탄수화물 연료의 문제점과 보복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나는 탄수화물의 매력 이면에 숨은 환정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온 것이다. 탄수화물의 누적 섭취로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에 의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 소멸을 세포들과 다시 새롭게 재생되거나 탄생할 세포들이 구분되고 정리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의 면역세포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자가증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염증 반응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사람들이 불신하다고 느껴 약물이나 약초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된다. 그렇지만 약물이 어디까지나 나타난 증상들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제인 것만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였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탄수화물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에서 뭔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주고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산까지 생산되어서 세포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변화시켜 전반적으로 대사 기능을 불기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런 문제의 근본이 자신이 먹은 탄수화물의 과잉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직 나타난 증상들만 없애려 약물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이런 방식을 부추기고 장려하고 있다. 잘못된 이런 의료의 체계를 잘 지적을 하셨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일어나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해서 먹는 것을 정상장애인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목표 과정에 따른 대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열심히 먹고 있음에도 증상과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사람들이 먹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의 약만 확실히도 대부분의 약물 사용을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서 만성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의사약사들이 식이요법을 무시하고 약을 강조하는 데 이유가 알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여러분은 음식을 통해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는 교훈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3부로 넘어가서 정지의 탄성으로 문제점은 뭘까? 3장 12장에 탄수화물 중에서 정지의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다.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흡수되어서 포도당 과당 같은 기본 당으로 분해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은 식이섬유 같은 것도 있다. 에터 탄수화물은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문제는 탄수화물 식품이 전부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탄수화물은 그 중에서도 정지한 가공 탄수화물 그것이 몸에 일을 끼치는 비율을 탄수화물이 제공하는 칼로리에 비해 따져보았을 때 정지의 탄수화물의 해악이야 50에서 100배 정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통식품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몸에 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에 이를 가공해서 만든 설탕, 액상과당, 흰설, 흰밀가루, 알코올 등의 정지 탄수화물들은 칼로리, 호르몬 분비, 혈당 문제, 염증 발생 등등의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책에서 이런 탄수화물의 함정과 보복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무조건 탄수화물 식품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한 것을 먹지 말자. 제13장의 설탕의 문제는
2014년 세계보건 기구는 설탕 섭취로 인해서 설탕 권장량 칼로리가 10%에서 5%로 낮춰 실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런 성인의 경우에 약 25g에 그래서 하루에 청량 음료 1캔 또는 초콜릿 바한개 속에 들은 설탕량이 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의 설탕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식품회사들이 가급적 설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미리 말해서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후에 정자에서 얻은 추출물을 말하는데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된 이 단당 차당을 일컫는 말이다. 식품 회사들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 세량적으로 오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 청매당, 실효액상과당, 월급올리고당, 과일저서, 과실, 농축액 등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제품 속에는 설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위는 은근거리고 어우는 대표적인 말장난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를 제거하는 다른 당분들이 대신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설탕이란 명칭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과당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이 말의 뜻은 당분을 추가로 생각하지 않았던 뜻인 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당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용어라서 이처럼 내가 당분 섭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해치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포도당, 과당, 자당, 설탕, 전분. 자, 인슐린 저항성이란 하나의 커다란 질병과 대사 장애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이를 탄수화물의 함정과 보호기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설탕에 찬물을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탄당이다. 그러므로 설치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서 흡수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연료이다. 포도당의 세포막의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들 속으로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피부를 산으로 만들어지고 이들은 또 이처럼 포도당이 대사 과정에서 디아민 B군을 포함하여 여러 비타민 B조효소지만 필요하게 된다. 설탕이 또 다른 성분인 과당의 대사 과정은 포도당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피부를 거쳐서 지질로 들어가는 과정은 동일하다. 영국 생리학자 존 우드키는 제당업계에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그 어떤 인기의 설탕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포도당, 포도당, 육인산, 과당, 육인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를 산세트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해당 과정. 자,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생리 기전에 필요치 않은 설탕을 비난은커녕 몸에 꼭 필요한 필수성분을 둔감시켜서 옮으로써 자, 그럼 설탕의 해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탄수화물 대사의 저효소로 관여하는 비타민 B5 값질은 티아민, 또 리보플라빈, B3, 5, 리포산, 리포산, 안토텐산이 있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있고, 리포산, 이라는 것은 탈칼옥실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건데 NADP라는 것이고 약자로 NADP 등기시 5 리포산 B6 자, 설탕은 성인병의 근본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아, 이 기전은 세포막이 건강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생리 기전이다. 그러나 평소 너무 지나치게 설탕을 먹는 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은 혈중 인슐린 레벨은 증가되어도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반응해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일정의 보호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데 있어 과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과당의 역할이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국제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설탕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지금까지 심혈관 질환이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발생하는 질환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왔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포화지방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며 혈관벽의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다 밝혀진 상태다. 그러므로 심혈관벽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심혈관의 전체 원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식이적인 영향으로는 설탕 같은 당분의 과잉 섭취, 트랜스지방, 오메가6 지방의 과다 섭취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황한 후 폐물이 형성되어서 철당이 혈관벽의 염증 발생에 기여하는 기전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당황한 후 폐물이 형성되어서 일관된 비세포 등의 손상을 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설탕은 간을 손상시킨다.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간도 손상을 시킨다. 설탕은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과일에서 있는 당분은 많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과 함께 우러져 있지만은 장지한 설탕 속에는 이런 성분들이 없고 오직 당 성분만들이 있어서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빈 것이다. 액상과당이나 이런 모든 과당들이 그렇고 단당으로 과당은 설탕은 암을 일으킨 데 기여한다. 암세포는 포도당 연료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상세포는 당분이 공급되는 한 산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대사균을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발효 과정으로 바꿔서라도 생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암이 발생하는 대사 환경 이론이다. 실제 암세 보호를 표면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10배 이상 더 많이 발현되어 있어 주변 다른 세포들로는 포도당을 다 뺏어 그려칠 수 있다. 게다가 설탕과 같은 당분은 암세포들이 더 빨리 분열 증식 처리하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암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하다. 설탕은 효의미각 세포를 제거하여 뇌의 DNA들의 신호를 원해 그곳에서 도파민과 오피오이드 어란 흥분 및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통증을 완화시키기 전에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혈미각 세포들이 DNA 표질로 보내는 신호 횟수를 줄어들게 되고 그 강도도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오피오이드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설탕을 먹고 흥분되고 행복하며 편안한 보상 느낌을 덜 받게 된다. 각종 연구에서 설탕의 중독성과 적용 기전인 코카인, 니코틴, 다른 중독성 물질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설탕, 코카인. 설탕은 코카인만큼 중독적이다. 정상 코카인 비만. 설탕을 섭취해서 비만이 된 사람의 뇌 기능이. 설탕은 여성 레벨을 증가시킨다. 여성 레벨이 높으면 심장과 신장 질환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원인으로 과거에는 비어지는 단백질에 대해서 정의만 지목되었으나 최근에 과당이 여성 섭취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이 문제의 본질에 탄수화물 대사로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통풍 및 다른 염증에 발생하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설탕 속에는 절반이 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의 과다 섭취는 당연히 요산 레벨을 증가시킨다. 설탕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당화 노폐물이란 것 때문에 설탕은 자유기를 만들어낸다. 자유기는 쌍욕이 이루지 못한 전자를 허용한 분자를 말하는 것이다. 설탕 섭취하는 것이 미토리의 콘드리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부산물로 발생하게 되어진다. 설탕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든다. 당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나 간식을 보면 포만감을 느끼지 않고 자꾸 더 먹고 싶어지는 느낌을 만든다. 그러나 설탕성의 과당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과당을 섭취하였음에도 렉틴으로 하여금 포만 종출을 저하해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고 하는 신호를 방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장에서는 배고픔을 느끼는 그릴린 분비를 억제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로 과당은 식욕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금지를 받지 않고 취미로 들어와 많은 양의 과당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을 하면 설탕을 설탕에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식욕조절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었을 때 오랫동안 분비를 억제시키고 그리는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렙틴을 증가시키고 음식 먹을 때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들인데요. 설탕은 치아를 우지시킨다. 설탕은 치아를 우지시키는 거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강간산성질이 치아의 멸층 손상을 주고 구강내 세균들이 번식하는데 아주 좋은 배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성질을 맞는 요인을 방법을 집가서 만들어 양치질 또는 찌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므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설탕은 당뇨를 일으킨다.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언젠가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이 점은 그 의견도 오늘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다. 방문. 설탕은 아기 잘못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뇌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고 해서 포도당 열리에 의존하는 식성을 하게 되면 언젠가 뇌세포도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가 된다. 자, 설탕은 에너지 레벨을 저하시킨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오렉신배가 고프면 분비되는 이런 건데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오렉신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더욱 억제되어 기운이 빠지고 잠이 자꾸 쏟아지게 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설탕은 뼈를 약화시킨다. 설탕은 통풍을 일으킨다. 요산층. 설탕은 혈압을 증가시킨다. 심장의 과부하. 설탕은 염증을 조정한다.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나른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설탕은 장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준다. 몸속의 환경에 설탕은 정서와 감정을 흥분시킨다. 저 사람 왜 저래? 이와 같은 이유로 설탕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내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설탕을 하면은,